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네 절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뜻하지 않은 그 세상적인 갈등에 봉착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인간의 그 죄 사이에서 우리의 모델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세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이 세상의 저작거리 사이에서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우리 믿음의 좋은 그 멘토나 모델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종종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제자반에서 물었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있으세요? 신앙적인 모델,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에 봉착했을 때 아, 저 신앙인이라면, 저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세상 속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좋은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단순한 거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의 고향집이 있는 곳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명받은 관원들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수제자니까 뭐 대변인 같기도 하지만 또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이고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전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에 그 성전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성소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물 또 뭐 목재, 기름 예, 또 제사장 의복을 위해서 성전 기구 뭐 이런 일을 위해서 성소의 일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반세겔이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약 2데나리온, 성전에 보면 데나리온이 나오고 드라크마가 나오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이고요. 무게가 뭐 3.8g 정도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화입니다. 뭐 헬라의 시대에서 로마의 시대로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화폐가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쓰이고 또 겹쳐서 쓰이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데나리온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근데 단위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 노동자 이틀 품삯. 우리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얼마로 봐야 돼요? 네? 8만 원이요? 이래 봤어요? 네. 유로로 치면 얼마 될까요? 100유로는 좀 하루 노동 품삯으로는 100유로 정도 되겠죠? 많은가요? 많지는 않죠. 100유로 정도 그냥 아주 단순 노동 하루 품삯이면 한 100유로 정도 돼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의 그런 시세 감각으로 따진다면 성전세가 한 200유로 정도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몫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아직 못 거뒀거나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한 달 전에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성전세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내면은 고발도 당하고 굉장히 처벌이 엄격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더러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이사와 표적들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불과 200유로 혹은 그보다 더 적을지 모르는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성전세도 안 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소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유대인 남자가 맞은데 뭐 그런 얘기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성질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야 낸다 막 그랬어요. 네 선생님 안 내니? 그랬더니 낼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베드로도 약간 당혹하겠죠. 그 내야 돼 말아야 돼? 네? 그리고 저것들이 아이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어.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속도 상하고 네 그런 거 있죠. 이 의무에서 면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니네 선생님은 랍비도 아니잖아 이런 이제 경멸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랍비도 아닌 게 뭐 성전세도 못 내면 성전세도 내야 되는 처지이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고 베드로가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런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걔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을 내세우면서 작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부딪히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상당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시험과 갈등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성전세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갈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점점 이 유대를 압박해 들어오면서 나중에 주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주피터 신전에 대한 성전세를 또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주피터 신전에 성전세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니들이 로마의 속국이고 우리 로마의 보호를 받는데 왜 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그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인 걸 증명하려면 할례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옷을 벗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유대인들이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로마에게. 그래서 이 성전세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역사가 있는 그런 갈등 요인인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뭐 저희가 지금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괜히 이렇게 껄끄럽고 발목 잡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의 갈등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는 어떤 갈등들을 겪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힘들어지는 것, 그게 세상 속에서의 갈등입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것. 쟤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렇게 본다면 아마 베드로도 굉장히 기분 상하고 억울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약간 다운됐을 것 같아요. 저것들이 별것도 아닌 거, 그 반세계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그거 안 낼까 봐. 혹은 뭐 우리는 랍비도 못 돼서 니들은 이거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것도 막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저하되는 이 세상에는 역시 태클이 많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로막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쉽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갈등과 직면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 예배에서 나가면서부터 시험은 시작돼가지고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런 갈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갈등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셨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우리가 이것을 내야 되는 게 많니? 안 내도 되는 게 많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임금들이 국세를 받을 때 누구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받느냐? 그렇지 않는다. 왕이 자기의 상속자에게 세금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왕실의 가족에게는 세금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금을 낼 것이다. 우리가 낼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갈등이나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시험이나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자칫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 이런 거를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갈등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갈등이라는 것을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늦추어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이 여긴다면 이런 갈등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갈등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에 더 호연지기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더 오히려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 적에는 다른 가족들이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뭔가 힘이 돼야지 용기를 북돋아줘야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그런 어려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건 괜찮아요. 그죠? 이런 시험은 그 가족을 오히려 하나로 묶어주는 시험이고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존심 싸움을 벌였어요. 서로를 멸시하고 당신 이거밖에 못해? 너는 어떻게 생긴 애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애니? 너는 생각이 없냐? 머리는 달고 다니니? 한번 얘기된 것이 그렇게 이해가 어려워? 그래, 서로 간에 자존심이 찢기고 갈렸어요. 이런 갈등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작은 걸로 시작했어도 결국은 서로 폭삭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갈등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 인해서 멈춘다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갈등을 본다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험과 갈등 외에는 이미 허락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도 참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분명히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멈춰지면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은 오히려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능력과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험을 주옵소서. 초대교인들은 바로 박해와 시험 앞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 영성에서 자주 얘기하는 아마 영성의 야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시험이 올수록 우리는 더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갈등 요인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 정결하고 그리고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야, 나는 왜 믿는데도 요 모양이지?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자꾸 쪼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을 내게 될 때에 바람이 밖에서 거셀수록 안에서의 압력이 더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과 갈등을 등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신우이가 예수는 잘 믿는데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건 답이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1등으로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시누이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도 잘 믿고 시누이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아니요, 그런 상황이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데 육신이 약해. 이건 답이 돼요. 이건 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다가 육신이 약해. 뭐 물질이 부족해. 아니면 지금 길이 잘 안 보여. 이런 시험은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들을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보셨어요? 오늘은 못하겠다. 베드로야, 심하게 하자, 심하게. 아, 정말 성질 나서 나도 못하겠다. 니들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냥 돌아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자 중에 집안에 원수가 있다더니 니들이 태클 걸면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우리 그만두자, 그만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박해하는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참수하는 이들이 아무리 어렵게 와도 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 그거 쪼지 않았어요. 내 믿음의 자의식, 그거 쪼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비겁하고 역렬한 짓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 자체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게 시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근본적인 보석은 깨트리지 않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석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석을 깨트려놓고 그것을 시험받았다고 말해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자초한 권한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역풍,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시련 외에는 우리에게 당할 시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를 깨트려 놓을 시험이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이미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시 근본적인 시험 앞으로 돌아간 척,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세상의 갈등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내가 이 성전세를 내지 않고 그럴 만한 분명한 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내게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죠. 예. 갈등과 시험도 내 자신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은 없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맞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유를 자신의 개인의 면책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아주 자잘한 의무, 그게 내 거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은혜와 그 믿음을 내 자신이 갈등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기 위한 어떤 방패막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사용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 가끔 내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경건 생활에서 잠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 믿음을 쪼고, 우리끼리 서로 쪼고, 예. 그래서 자기는 아직 그럴 만한 분량이 못 돼. 나는 그런 만한 분량이 못 돼요. 그런 얘기만 하며 사는 것은 비겁하고 역렬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작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모하면서 가고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험과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뭐 세 가지 소원 하라고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소시지? 그 다음에 소시지를? 네, 잊어버렸어요. 지금 시차 때문인가 봐요. 할머니 코에 붙인다고요? 할아버지 코에 붙인다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붙이고 두 번째 소원 다 썼고 세 번째는 그거 다시 떼는 데 쓰고, 그죠? 예.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예, 고부 갈등 이기는 데 써. 이길 수가 있어? 못 이기지. 갈등하다가 그냥 서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래서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조금 성격적인 장애, 갈등 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려요. 또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같은 순에 집사님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다 팔아먹었어. 완전히 다 팔아먹었어. 자기는 이럴 때 그러지 그 말이 그냥 막 묵상이 돼가지고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막 부흥에 가서 일주일간 은혜 받고 간신히 지웠어 이제. 그 인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또 한마디 태클 걸어요. 그래갖고 또 완전히 까먹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부흥에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죠. 자녀의 특권을 그렇게 써버리면요. 소세지 띄었다 붙였다 삐졌다 붙였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꿈 깨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인생에 없어. 나는 그냥 매일매일의 시험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너무나 부족해. 아침에는 아침에 태클이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끔은 뭔가 마음에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끔은 괴로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용서와 허락된 치유와 그리고 허락된 새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루고 달성하고 가고야 말아야 될 그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대단한 성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하고 싶은 그런 분명한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저기에서도 전하고 글쎄요 그 어떤 것도 저의 이해관계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시차도 맞추고 또 컨디션도 조절해서 해야 되니까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약속도 안 하고 우리 여기 계시던 신자들 만나면 뭐 좋은 것도 얻어먹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다 제안하고 뭐 제가 뭐 말씀을 전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초대가 되면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변화의 열매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좋아요. 이 작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복음주의자로서 제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만 써야 되는데 변화의 열매가 있고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볼 때 너무나 마음속에 행복하고
기쁘고 또 좋아요. 이 작은 나에게도, 이 작은 복음주의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갈등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비전을 품어요. 11월, 12월은 여러분 갈등의 계절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롤러코스터의 계절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갈등하는 그런 시험의 계절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이 품어지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품고 그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잠깐 또 일을 처리하러 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알죠. 그것도 혼자서. 처음에는 청혼의 꿈, 그 다음에는 뭐 도전. 세 번, 네 번 가면 굉장히 이제 알고 힘들어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오늘 거기에 도착했다고 이제 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잠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멋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 이런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지금 어려움과 갈등을 얘기하라면 아마 한 10가지씩은 다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 안에다가 다 그 아래 서브 디렉터리에다가 다 집어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일본 외군과의 대전에서 몇전 전적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뭐 몇 전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23전 23승이래요. 23전 23승. 명량이라는 그 명량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그 마지막에 배 12척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서 그가 싸워서 승리하는데 한 척, 그러니까 12척을 가지고 그 울돌목에서 물이 도는, 울며 돈다는 울돌목에서 12척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모함을 받아서 옹졸하고 째째하고 쫀쫀한 선조에게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백의정군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고, 오늘 성경과 상관도 없는데 얘기 제가 하고 있는 어쨌든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외군들은 수백 척이 밀고 내려오는데 12척 남은 거잖아요. 12척 남았는데 울돌목에서 이제 12척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데, 뭐 맞서가지고 이겼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처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때다 가자 하고서 딱 갔는데 자기 배 한 척만 나오고요. 11척은 뒤에서 보고만 있었대네. 왜냐하면 누가 죽으려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었대요. 첫째는 자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깃발을 흔들면서 빨리 오래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나도 작전상 후퇴 해가지고 같이 서는. 작전상 후퇴하는 것은 때도 늦었지만 일단 영도 안 서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물러서서 사기가 꺾여서 이길 수도 없겠죠. 그렇다고 거기에서 빨리 오래도 깃발 흔들어온다고 해서 오겠어요, 11척이? 이순신은 혼자 서가지고 160척과 싸웠답니다. 11척이 뒤에서 오지 않는데
1대 160 맞짱을 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뒤에 11척이 감동을 받고 앞으로 전면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결국은 대승을 12척의 배로 가족들.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비전. 이순신도 나이도 들고 고문도 당했고요. 그리고 사기도 꺾이고 그리고 승산도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거룩한 대의와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배 한 척으로 거기에 서서 160척과 마주서고 결국은 그게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대의를 위해 싸우는 자에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에게 망이란 없다. 이순신 장군이 남겨놓은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갈등도 주셨냐고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십시다. 갈등 그 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험들, 작은 시험들, 세상이 주는 시험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시험이 있으니까 세상이에요. 시험 주라고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 유머러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전세를 내긴 하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걸 가져다가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그렇게 내자. 예,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아내는 예수님은 예, 마술쟁이. 뭐 또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지식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실제로 그 물고기들에게 이것저것이 많이 삼켜졌다 그래요.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 동전 하나 문 물고기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죠? 네. 우리가 로또를 맞을 수 있는 확률처럼 말이에요. 네. 네. 또 고속도로 가다 사진 찍힐 확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모든 확률이란 있기 마련인데 주님이 그 확률을 지배하셨다고 해서 놀라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사가 이 이적이 어떻게 발휘되었느냐가 그렇게 별로 궁금한 것은 아니에요. 성육신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일들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 정도의 서프라이즈는 별로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은사와 이적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만한 갈등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시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 그런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단체로 좀 잡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좋겠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의 물고기는 어디 있는가? 예, 내가 어느 물고기 입을 벌려야 하는가?
그건 저에게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시험과 갈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물고기, 내가 벌려서 찾을 물고기 입은 어디 있는가? 저 세상인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입을 벌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물고기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세상과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의 갈등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특권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물고기 입을 벌려가지고 한 세겔이 나오면 저하고 반절씩 나누기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여러분의 소원의 목록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다고 여기는 어떤 난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 세겔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오늘 찾아보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제갈공명의 금낭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한 세겔이 내가 갈등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바꾸는 한 세겔이 어디에 숨어있나 찾아볼 겁니다. 기쁨으로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던 길을 마저 가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될 길이 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물고기 입을 열면 주님의 답은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